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깔끔한 손톱 가지고 싶으시다면 위드샨과 함께 하시죠. 진짜 위드샨도 제가 전 방송 뭐 마리클레르도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위드샨도 너무 많이 방송을 한 제품이에요. 많이 방송을 한 만큼 그만큼 너무나 좋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 뭐 우리 문성식 쇼호스트도 그렇고 진짜 수많은 쇼호스트들이 위드샨은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는 아이템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좋고요. 정말 진짜 우리 왜 네일샵 같은 데 가서 기본으로 케어 받을 때 기본적으로 뭐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하시잖아요. 기본 케어만. 기본 케어만 그렇게 하는데 이거 오늘 한 세트 싹 사시면요. 네일샵 가실 필요 없이 집에서 네일 케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위드샨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좀 손톱이 지저분해요. 네, 엄청 까졌어요. 엄청 까지고 제가 일부러 제가 네일샵에 안 가고 원래는 제가 꾸준히 네일샵에 가면서 정말 젤네일을 항상 했었는데 젤네일을 항상 받다 보니까 손톱이 너무 많이 상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상해서 이제는 젤네일을 좀 쉬는 시간, 네, 쉬는 타임이고 저는 사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젤네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상해서 막 그 손톱이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쉬는 타임이니까 일반 네일 케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갈 때마다 돈이 엄청 들어요. 돈이 엄청 드는데 제가 위드샵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네일샵 안 가고 위드샨으로 관리를 하려고. 근데 사실 집에서도 위드샨으로 관리를 하기 너무나 편하고요. 저도 위드샨 거를 구매를 해서 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만큼 너무 좋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쇼호스트 분들 많이 구매를 하셨고 특히 이제 우리 쇼호스트들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우신 분이 계신데 우리 문성식 쇼호스트라고 문근 아시죠? 그분 굉장히 까다로우시거든요. 근데 위드샨 너무 좋고 믿을만하다고 사셨어요. 사시고 정말 혼자서 집에서 네일 케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께서도 정말 믿고 사실 수 있는 위드샨이고 저는 정말로 왜 스킨케어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뭐 토너, 로션, 수분크림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아이템들이 있다면 저는 네일케어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아이템은 위드샨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드샨은요 정말 브랜드 자체가 너무나 탄탄한 브랜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쓰실 수 있는 브랜드라는 게 뭐냐면 위드샨은 처음에 제품으로 나오진 않았죠. 위드샨이라는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 저는 사실 무궁화 이 회사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위드샨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많이 접해봤어요. 특히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접했냐면 왜 여성분들은 셀프 네일 케어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젤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샵 가서 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5, 6만 원 이렇게 들고 그리고 뭐 아트 하나만 하나 넣더라도 뭐 손가락 하나당 만 원 이렇게 가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사실 네일 케어 뭐 받으러 네일샵에 가기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렇다 보니까 셀프 네일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손기술이 발달을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셀프 네일 케어의 장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위드샨을 만드신 그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블로그로 시작을 해서 정말 대형 카페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위드샨 제품도 만들어내시면서 정말 위드샨이 얼마만큼 유명해졌냐면 저는 집에서도 셀프 네일 케어를 해요. 물론 샵도 가지만 집에도 뭐 젤 네일 케어하는 것도 다 있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거는 밝히진 않았는데 제 남자친구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워낙에 좀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미용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셔서 그 네일아트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혼자 집에서 하신다고. 혼자 집에서 하시는데 왜 네일아트 자격증까지 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온갖 네일 도구들도 많고 정말 뭐 비싼 제품부터 저렴이 제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위드샨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